안녕하십니까. 사진가 이상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자기가 모르고 있던 것들 하나씩 알아갈 때가 있죠. 우리가 삶에서, 생활에서, 혹은 또 인간 간의 서로 관계에서, 때로는 내가 필요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재산으로 이제 쌓이게 되죠. 사진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수동 카메라 요즘들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고성능 디지털이 일반인들한테까지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동 카메라라고 그러잖아요. 필름 카메라들. 물론 뭐 AF 카메라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들이 순수한 수동 카메라는 아니에요. 반자동 카메라인데, 수동 카메라는 말 그대로 수동 카메라입니다. 모든 과정을 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카메라의 특징은 사진을 찍는 사진가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노출도 안 알려주죠. 노출 브라켓팅도 할 수가 없죠. 필름의 감도 세팅도 못 합니다. 모든 걸 본인이 다 해결을 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쓰는 카메라가 이게 수동인지 반자동인지 이거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수동 카메라라고 통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캐논 A1이죠. 이게 되게 오래된 카메라인데 한 거의 한 4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이 카메라가 최초의 반자동 카메라라고 그래요. 뭐 저는 알고는 이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에 또 반자동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내부 창에서 노출 지시치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셔터를 고정을 해놨을 경우에는 조리개를 움직여서 맞춰주고, 조리개를 고정을 해놨을 경우에는 셔터를 돌려서 맞춰주고, 요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반인들도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해요. 그 뒤에서부터 이제 카메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량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수동 카메라도 35mm가 있기는 있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구하기도 어렵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래가지고 일단은 중형하고 대형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요, 일단 핫셀블라드입니다. 이 핫셀블라드도 PME 시리즈죠. 노출계예요. 노출계를 달면은 반자동 카메라가 되지만은 원래 세팅 최초 세팅은 이렇게 수동으로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셔터가 있고요. 이 두 번째 링을 돌리면은 요게 조리개입니다. 이 노출개입니다. 이게 노출개인데, 이제 핫셀 같은 경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촬영을 하면 좌우가 뒤집혀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각을 맞추려면 힘이 드는데, 요 PME3를 끼우면은요 그 각도 잡아줍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끼워지는지. 35mm에서는 수동 카메라, 완전 수동 카메라를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중형 카메라 이상급에서는 수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스만 612인데요. 이 호스만 612 역시 수동 카메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다 해결해야 돼요. 요게 수동 카메라입니다. 근데 아마 요런 카메라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요, 안 써보신 분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상당히 신중히 하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만약에 구입을 하시겠다 그럼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될 겁니다. 이어서 반자동 카메라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이 카메라 난리죠? 펜탁스 67, 뭐 요즘에 가격 많이 오른 펜탁스 67-2는 아닙니다만은 요 카메라 역시 반자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노출계가 있어요. 자, 이제 반자동 카메라 설명 들어갑니다. 기준은 명확해요. 어떤 거냐면요, 촬영 정보에 대한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에서 수동과 반자동이 나눠지는 겁니다. 요새 나오는 AF 필름 카메라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그 기준을 두시고요. 이 T90인데 캐논에서 나오는 마지막 수동 명기 버전이거든요. 요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요. 요 카메라 나올 때 뭐가 같이 나왔느냐면은 니콘에서는 F3, 그 다음에 펜탁스에서는 Z1P라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들이, 그러니까 고 무렵의 기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캐논을 씁니다만은 니콘 F3도 그 당시에도 상당한 인기를 누렸었고, 그리고 나서 대단한 카메라였었어요. 니콘과 캐논에 비해서 브랜드는 밀렸지만은
펜탁스에서 Z1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도 상당히 좋은 카메라에 저 아는 형님이 그 펜탁스 매니아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형하고 만나잖아요. 다른 카메라는 카메라도 아닌 거예요. 요 시절이 그 필름 카메라 수동 시절에 아주 거의 황금기를 이뤘던 고무렵에 나온 카메라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그 이 액정에도 나타나지만 이 뷰파인더 안에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노출 보정 장치도 있어요. 요즘같이 막 3스텝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2스텝까지는 재거든요.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본인이 계산을 해서 수동 모드로 돌려가지고서 거기에서 노출을 더 주면 됩니다. 저도 그 실제 그렇게 찍고 있고요. 예, 이상과 같이 오늘 그 수동식 카메라하고 반자동식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아마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굳이 따질 필요도 없죠. 뭐 일반적으로 수동 카메라 그러면 반자동 카메라하고 수동 카메라 뭐 통합해서 칭하는 그 이름으로 요새는 그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서 내가 들고 있는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지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수동식 카메라 쓰시는 분들 그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동식 카메라를 쓰다 보면은요 디지털 카메라도 그렇지만 이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준비할 것들이 몇 가지 되는데 제가 그 준비할 것들도 지금 영상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제가 제대로 그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면 거의 뭐 10편이 넘어가요. 뭐 영상 숫자를 뭐 개수를 늘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알려드리는 거라 그러면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올리는 것도 지금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이 좀 바쁜데 하여튼 제가 그 수시로 그 필름 카메라를 좀 오래 써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실질적으로 그 필름 카메라 쓴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설사 필름 카메라를 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좀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좀 알고 있는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게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렇다고 뭐 필름 카메라 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내일름 그걸 물어보기를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그것도 실례인데 할 얘기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차츰차츰 해야 되겠죠. 이 뭐 마음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씩 올려드릴 건데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네요.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들도 있고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필름 카메라 쓰는 사람들이 어디 수동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AF도 있잖아요. 그 AF도 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차츰 저도 지금 머릿속에 이제 구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먼저 사진 찍은 사람으로서 좀 나누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좀 차근차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